어제 저희 채널A에서 주관한 민주당 대선주자 토론회에서도 다른 주자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모습은 두 손에 떡을 들고 잔치하는 돌부 같은 모습입니다. 지사직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반칙이고 불공정입니다. 이번 인사 논란도 이재명 후보께서 도지사직을 가지고 인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논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님, 그 황교익 씨 인사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황교익 씨 내정 철회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제 자리를 준 것도 아니고 그분이 저한테 은혜를 준 게 없기 때문에 보훈 인사라는 말도 전혀 맞지 않고 나름의 전문성을 가진 훌륭한 음식 문화 전문가죠.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국민 여론도 보고 우리 도민들의 의견도 좀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 인사를 해놓고 내가 보훈 인사했다고 이렇게 실토하는 경우는 별로 못 봤습니다. 저는 멀쩡한 인사를 보훈 인사라고 공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파에서 자유로운 어느 캠프에도 소속되지 않은 민주당의 원조 친노 부산 사나이 전재수 의원께서는 이 인사가 어제 보훈 인사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부적절하게만 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라고 논평하셨는데 지금 논란의 상황이 어제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이낙연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라는 황교익 씨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이 지사의 조금 전 어제 토론회 발언도 들어보셨는데 이 인사 어떻게 들으라고 보십니까? 네, 저도 이제 어제 드린 말씀 그대로인데 오늘 보니까 사실은 이제 선을 넘어도 많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넘었고 누가요? 황교익 그러니까 이낙연 이재명 캠프 양쪽이 그렇습니다. 양쪽이다. 양쪽이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기관장 내정자라는 분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저렇게 이제 지금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잖아요. 민주당의 지방정부 수장이 기관장에 내정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상대로 말하자면. 지금 이게 야당보다도 더한 이야기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 생명을 끊겠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야당에서도 잘 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은 황교안 씨의 전문성이 있냐 없냐 이 문제를 떠나가지고 황교익? 예, 황교익 씨의 이 자세와 태도, 처신의 문제가 이 과정에서 분명히 나왔다는 생각이 네. 들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 아마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임명을 한 것이 아니고 내정을 했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면 이재명 지사가 바로 임명을 강행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국면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이 너무 지금 기본주택, 기본대출 가지고 정책 논쟁 잘 하더니만 또 이런 이제 무슨 중앙정부의 무슨 장관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 산하기관장 큰 기관의 기관장을 인선하는 문제도 아니고 이 지방정부의 조그마한 관광공사 사장을 임명하는 문제인데 이렇게까지 논란을 벌려야 되나 이런 이제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정리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여러분들 보고 계신데 이재명 캠프 내부에서도 황교익 철회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다라는 게 한겨레신문 보도입니다. 이 지사에게 여론 나쁘다고 여러 차례 전달했다. 하루빨리 정리해야 한다라는 이재명 캠프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한겨레신문이 보도했고 이재명 캠프의 한 의원은 찬반이 팽팽하다. 내정 철회 가능성이 반반이다. 라고 철회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한겨레신문은 보도하고 있는데 황교익 씨 본인은 절대 사퇴하지 않겠다라며 오히려 이낙연 후보의 정치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갈등 상황도 상당히 보입니다. 그 가운데 김어준 씨가 황교익 씨의 내정을 문제없다라고 얘기하며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다, 이재명의 지지자가 아니다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황교익 씨는 소위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에요. 문재인 지지자고 무슨 보훈 인사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 하에서 보훈 인사를 따져야 맞는 거죠. 예. 이재명 지지자는 아닌데 이재명 지사하고 보훈 인사라고 연결하는 것부터 제가 보기엔 에러고 아마 이제 욕설을 이해한다 뭐 그 발언 때문인 것 같은데 그게 횟수로 4년 전 얘기입니다. 보훈할 거면 그때 했어야죠. 예. 좀 억지스럽다고 보고. 자, 이 부분에 대한 또 이재명 후보나 캠프 측의 추가적인 입장이 나오면 그 역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